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냥 쭉 적어 나가보는 거죠. 1, 2, 3, 4에서 7, 8, 9, 10, 11, 12 이렇게 해서 30까지 가서 나가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런 방법은 우리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죠. 단순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30번이 되려면 지금 이 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? 보니까 항상 이전 일곱 번째 텀인 22는 그 전에 것보에서다가 6을 더한 거잖아요. 그렇죠? n이 30이라고 하면은 그죠? n이 30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거는 n 마이너스 1에다가 그래서 n 마이너스 1에다가 뭘 더해야 되나요? n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시퀀스 그죠? n 마이너스 1의 시퀀스에다가 에다가 뭘 더하느냐니까 여덟 번째는 7을 더했으니까 n-1만큼 더해줘야 되겠죠. 에다 더하기 n-1 해줘야 됩니다. 번째 시퀀스에다가 n-1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녀석은 뭐 같아지느냐니까 n번째 시퀀스와 같아지게 됩니다. n번째 시퀀스와 같다. 이렇게 되겠죠?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규칙인데 자, 문제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 n번째 시퀀스를 알기 위해서는 n-1번째 시퀀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n-1번째를 알기 위해서는 n-2번째 시퀀스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결국 다 해봐야 된단 말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.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보죠. 보면은 자 1은 1이고 첫 번째 1은 1이고 2는 1에다가 1을 더한 거고 4는 2에다 2를 더한 건데 2가 1에다 1을 더한 거니까 결국 4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7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11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. 그렇죠? 3. 그 네 번째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 거인 11은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4까지 되는 거죠. 그렇죠? n이 30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나가서 30번째니까 29까지가 되는 거죠. 더하기 2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렇죠? 이걸.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것은 1에서 29까지 더해서 거기다가 1을 더하면 30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럼 다음번 퀴즈. 훨씬 더 간단하죠. 훨씬 쭉 하나씩 다 적어가는 것보다 이것만 계산하면 바로 답을 알 수 있잖아요. 그죠? 자, 다른 퀴즈는 이것을 1부터 29까지 더하는 것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그게 다음번 퀴즈입니다.